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동입니다. 월요일이 돌아왔네요. 월요일의 언박싱 시간입니다. 이번 주 킷은 HGAC 건담 샌드롭입니다. HGAC는 하이그레이드 애프터 콜로니의 약자라고 하네요. 샌드록은 신기동전기 건담 윙에 등장하는 모빌 슈트입니다. 최근에 HG화가 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킷이기도 합니다. 킷 넘버 228번대의 최신 킷이지요. 최신 킷일수록 비율이 좋고 색분할이 잘된 것이 특징입니다. 샌드록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반대쪽에는 건담 브레이크 모바일에 대한 소개도 있네요. 문득 서비스 종료된 SD 건담 캡슐 파이터가 생각납니다. 이제 내용물을 볼게요. 내용물을 열심히 검수합니다. 이상이 없는지 꼭 잘 살펴주세요. 비닐 뜯었다가 불량 넣으면 교환과 반품이 안 돼요. 저도 과거에 MG킷 불량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건담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손은 소중하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지겹도록 들어주십시오. 아주 극악의 확률로 매뉴얼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뉴얼까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런너를 살펴볼게요. A런너입니다. A런너는 다양한 색상의 이펙트 파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킷들에 비해 검은색 파츠가 많네요. 가슴 쪽 외장을 비롯한 다양한 검은색 파츠가 인상적입니다. B1 런너입니다. 여기 이 손 파츠는 굉장히 특이하네요. 무장 전용 손인 듯 합니다. B1 런너는 손 이외에 다양한 프레임 연결부 파츠가 있네요. B2 런너입니다. B1에 중첩되는 파츠들이네요. C1 런너입니다. 여기 헤드 파츠들이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흰색 외부 장갑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무릎과 어깨 쪽 외장들도 눈에 띕니다. C2 런너입니다. C1에 중첩되는 파츠들이네요. D1 런너입니다. 샌드록만의 독특한 무장이 특징이네요. 색분할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네요. D2 런너입니다. 전용 무장 히트 셔틀 이펙트 파츠인 듯하네요. 폴리캡입니다. HG 킷들이 쓰는 일반적인 폴리캡들이네요. 스티커입니다. 스티커의 양은 색분할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의 척도가 됩니다. 샌드록의 색분할은 아주 좋은 듯 하네요. 건담 브레이크 모바일의 프로덕트 코드입니다. 샌드록의 초회 생산 한정 박스에만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이 프로덕트 안에 있는 코드를 모바일 게임에 입력시키면 게임 내에 건담 샌드록의 이펙트 파츠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바일 게임을 하진 않지만 기념으로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뉴얼을 볼게요. 이미지만 봐도 정말 좋은 비율의 샌드록의 모습이네요. 뒤쪽에 소개된 액션 포즈를 보니 정말 멋집니다. 요즘 킷이니까 관절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다양한 액션 포즈가 기대되네요. 런너 소개도를 보니 X 표시가 단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렇게 정크가 남지 않는 점이 저에게는 플러스 요인으로 다가옵니다. 번호별로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네요. 반다이가 이렇게 그림으로도 충분히 조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모습이 그냥 글로벌 기업이 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립 과정을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HG 킷답게 쉽게 조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매뉴얼을 살펴보며 느꼈던 것은 최근 킷으로 넘어올수록 보다 알기 쉽게 부위별로 색상을 달리해서 조립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한 것 같습니다. 역시나 비율이 정말 좋으네요. 쭉 보겠습니다. 매뉴얼까지 알아봤네요. 이제 정리해야겠어요. 건담 윙 시리즈도 RG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MG 샌드록이 있었다면 함께 리뷰하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언박싱 영상을 올리는 대로 열심히 검수해서 빠른 조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되는 HG 건담 샌드록. 이번 주도 함께 재미있는 취미생활 되었으면 좋겠네요. 한국은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그럼 여러분, 수요일 빠른 조립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